안녕하세요. 산을 이야기하는 주타산입니다. 이곳은 도봉산역인데요. 오늘은 멋진 경관과 접근성이 좋아 정말 많은 등산객분들에게 사랑받는 명산 도봉산에 갑니다. 도봉산은 바위와 암석으로 된 길이 많아서 다소 험한 산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도봉탐방지원센터까지는 약 1km 정도 오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식당들과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김밥 세 줄 주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면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코스입니다.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천축사, 마당바위, 신선대 정상에서 다시 도봉탐방지원센터로 돌아오는 원점애기 코스입니다. 산행거리는 6.5km, 산행시간은 촬영시간 포함 4시간 30분입니다. 네, 오늘 코스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인데요. 도봉산은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가 쉬워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등산객분들이 산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타산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천축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국립공원답게 등산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평평한 돌길과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계단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산행 초보자분들도 안전하게 오르실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 느낌이 나는 날씨지만 낮에는 아직 더운 날씨네요. 그러다가 슥 울긋불긋 가을을 어느 순간 만나게 되겠죠. 산은 늘 같은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혹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일이 달라 보이니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한 단풍이 멋지게 보이는 도봉산도 너무 기대됩니다. 와, 매주 산행을 하다가 한동안 산행을 못하고 오랜만에 하려니까 역시 몸이 무겁네요. 이제 시작인데 어쩌죠? 오늘은 중간중간 휴식도 자주 하며 올라야겠습니다. 와, 근데 앞에 계단이군요. 계단을 또 올라야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가봅시다. 네, 이렇게 등산로 따라 쭉 오르다 보면 도봉산 중턱엔 망월사와 함께 유명한 사찰인 673년 통일신라 승려의상이 창건한 천축사를 만나는데요. 천축사는 처음에는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여 옥천암이다라고 불렀는데요. 1398년 함흥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태조 이성계가 옛날 이곳에서 백일 기도를 하던 것이 떠올려 절을 중창하고 천축사라는 사액을 내렸는데 하늘 천에 나라 이름 축, 즉 항상 부처님이 상주에 계신 평안한 곳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등산로 따라 쭉 오르다 보면 마당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마당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당바위에서 잠시 쉬며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물론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시대 조망도 최고죠. 저도 너무 오랜만에 방문한 도봉산이라 지금 설렘 가득입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산행 하겠습니다. 네, 마당바위에서 신선대를 오르는 등산로는 지금까지 올랐던 등산로와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불규칙한 돌계단, 정말 인공미가 하나도 가미가 안 된 자연 그대로의 길을 올라야 합니다. 산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서 올라야 하는 구간이니 참고하세요. 도봉산은 북한산과는 독립적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1983년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이령을 사이에 두고 북한산으로부터 약 5km 남짓 떨어져 있는데요. 북한산에 비해서 암벽이 많기 때문에 일부 코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와, 아주 힘들게 선임 쉼터에 잘 도착했고요. 지금부터 오르는 구간은 좀 더 천천히 오르셔야 되겠어요. 아주 위험한 구간이 조금 있네요. 도봉산은 북한산보다 100m쯤 낮은데요. 지형의 고저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등산하기에는 북한산보다 좀 더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네, 도봉산의 최고봉은 자원봉으로 해발 739.5m로 가장 높지만 암벽 등반으로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분들은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 정상은 일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신선대를 말하는데요.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신선대 정상을 향해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신선대를 오르기 위해서는 철제 난간을 잘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바로 옆이 절벽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순 있으나 이렇게 잘 잡고 천천히 올라간다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잠시 정상 풍경을 감상하고 내려갈게요.
네, 오랜만에 오른 도봉산에서 잘 쉬고 갑니다. 그럼 도봉 탐방 지원센터로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가자. 어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모든 분들이 힐링하는 그날까지 주타산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주타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그럼 여러분 안녕.